Thank you.
최고의 뮤지션들이십니다. 네, 각자 이렇게 솔로로도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여러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날짜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오직 월요일밖에 없어요. 저는 시간이 사실 많은데 이분들도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우리 사운드톡 사장님이 저희를 항상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네, 해체되지 않고 항상 월요일이면 꽈피장을 네, 어슬렁거리는 네, 뮤지션들입니다. 네, 저희는 배장은 리버레이션 아말가메이션 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들 공연을 혹시라도 보셨던 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곡들을 연주해요. 이제 저희들의 자작곡, 네, 이제 창작곡 이런 것들 완전 저희들이 재밌어서 막 연주하는데 이제 보시고 한두 분씩 보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행복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이분들은 아닌데 저는 좀 관종미가 넘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SNS, 뭐, 인스타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고, 뭐 스토리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그걸, 저는 이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뭔가 저를 스토리로 태그를 해주시면은, 그냥 달려들어요, 계속. 네, 끝까지 추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모든 것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월요일이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날이잖아요.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롯이 음악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저희가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기타 치는 이수진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고 일단 두 번째 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오늘 절대로 자작곡 연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자작곡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노만 있어서 잘 네. 이게 비아트리스라고 샌디버가 하신 곡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아트리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아트리스가 그 미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잼 세션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UNT라고 노스 텍사스를 나왔는데 보스턴에 있는 애들은 항상 잼하자 그러면은
스텝을 매치라고 베니 골슨이 만든 곡을 꼭 해요. 그래서 버클슛을 들어오는 곡을 고르는 게 베니 골슨 곡이고, 롤스탠스에서 나온 애들은 항상 비아트리스 이걸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UNT에서 댐세션 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아트리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듀크 엘링턴 곡 중에서 I Got It Bad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내드렸는데 어떻게 듣기 편하셨나요? 네. 릴렉스 하시나요? 갑자기 그 노스 텍사스 잼을 잼 세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노스 텍사스에서 상당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생각나서 물론 노라 존스도 저희 친한 친구지만 노라 존스하고 저하고 또 같이 또 어울리던 두 명의 다른 재즈 싱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라 톨러라고 있어요. 지금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컬인데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이 노래를 듀오로 해서 그때 학교에서 하는 그 재즈 싱어스, UNC 재즈 싱어스라고 하는 그런 음반에 둘이 같이 녹음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저희 연습실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오늘 그 친구가 또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연주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다 깜짝 놀라셨어요. 프라이즈 옆에는. 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너무 원더풀한 우리 밴드분들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려줄 것 같고. 네. 너무 훈남들 아니에요? 정말 훈남들? 근데 진짜 너 어떻게 저런 분들이랑 항상 지금 5년을 넘기만 연주하는 게 비결이 뭐냐? 네. 그냥 같이 떠받들고 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남자 셋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남자 셋? 그거 좀 이상하다. 네. 아들이 세 명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위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 하면은 너무 싫어하고, 자꾸 따지면 싫어하고, 냅두고, 아이고, 잘한다, 저런다,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은 기가 살아서 바깥에서 또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애들이 있다고 했지? 남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점들을 막 특이하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 쟤는 저걸 하는데 얘는 이걸 안 하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이라도 좀 늦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막 이러고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여자하고 남자의 또 차이점이더라고요. 여자들은 아주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는데 이제 큰 목표나 이런 의식들이 딱 있으면은 정말 그거 하나는 확고하게 딱 잡고 이렇게 가주는 그런 이듬직한 구석이 있는데 그 구석을 이런 여자들이 아니면 여자가 이거 남자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같은 동료나 아니면은 학생들이나 뭐 동료들이나 이렇게 서포트할 때 항상 그 점을 이제 믿어주면은 네. 관계가 오래 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대요. 오늘 얼굴 하얘져갖고요. 체조를 하고 오셨네요. 선크림도 바르고 오셨나 봐. 네. 그래서 I Got It Bad를 연주했고 저희 1부 마지막 곡을 아무래도 연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시간 진짜 잘 간다. 너무 아쉽다. 네. 소개해야지. 내가 못 봤어. 네. 드럼에 너무 멋있죠? 네. 진짜 신동이에요. 신동.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바쁘고 사실 공연을 더 할 수 있는데 저분이 항상 신발을 보세요 진짜. 제가 4월 21일에 올드재즈에서 앨범 기념 사실 제가 EP를 냈어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렵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EP를 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무실 때 혹은 아침에 그냥 틀어놓으시고 안 그래도 그 회사에서 2시간용 재생으로 계속 돌리기 유튜브에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배장은 기쁜 자로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명상하실 때도 좋고 요가하실 때도 좋고 그냥 솔로 피아노 EP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는 재즈가 아니라 뉴에이지로 나왔는데 제가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창 관종인 관종업을 살고 있는 제가 인스타에서 그 악보를 만들어 갖고 이제 사람들 막 치게 하려고 정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갖고 악보로 가져가갖고 연주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 물론 제가 시켰죠. 당연히 시켰죠. 그런데 그것도 제자를 시킨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기꺼이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제 막 보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하는 게 음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상당히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왜 신동진 얘기하다가 내 얘기 그래서 여튼 요는 이분이 너무 바빠서 우리 앨범 발매 기념 공연에 우리 리버레이션 밴드만 조촐하게 같이 좀 확장 가족도 있고 같이 곁다리에 이제 콜라보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딱 제외하고 우리끼리만 딱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안 계신다고 그래갖고 와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감히 저 안 돼요 그럼 네 이래야지 왜 안 돼 이럴 수 없거든요. 드럼의 신동진 씨입니다. 연주 이제 이 곡 이제 마지막 하는데 솔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걸 다 캡처하셔서 스토리 다 올려주세요. 발목이 보이게 발목 포인트야. 사람 발목 발목이 너무 멋있어. 다른 신동이 또 계세요. 우리 밴드에 다른 신동이 또 계시는데 오늘 수트를 입고 오셨어. 오늘 뭐 강의하셨어요? 아니야? 수트를 입고 오셨어. 예. 네. 제가 큰아들을 며칠 전에 저기 뭐지 수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근데 진짜 남자는 수트빨인 것 같아. 그래서 옷을 잘 입혀야 되겠다.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근데 딱 아까 전에 베이스를 들고 오는데 수트를 딱 입었는데 너무 수트빨이에요. 내가 오늘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나? 오늘 잘못 입고 왔나? 이랬어.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이상한 거 맞더라고요. 사운드병에 변조하는 거 맞아. 근데 어쨌든 다른 신동이십니다. 역시 너무너무 바쁘시고요. 제가 정말 하는 것이 더가 되고 있는 베이시스트. 이분이 사실 원래는 저희랑 같이 연주하면은 그 일렉 베이스를 막 연주를 막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콘트라베이스도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세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은 콘트라베이스를 치시는 분은 또 다른 분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악기가 주는 매력이 악기가 주는 매력이 있는데 제가 색소폰을 불 때도 그런 매력이 있죠. 아니 이건 농담해서 삭제해 주세요 사장님 이거 알아? 어쨌든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베이시스트 신동아 씨를 모셨습니다. 신동아 씨.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수진 씨신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5, 6년간에 이분에 되게 기대서 다녔어요. 왜냐면 진짜 사운드나 모든 컨셉을 갖다가 책임져 주셨거든요. 사실은 그 뭐라고 그럴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좀 되지 않았었던 개인적인 변명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그거를, 근데 물론 비단 저기, 저희 밴드에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또 노예 계약한 것도 절대 아니고, 다른 밴드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독보적이게 좀 서포트하는 그런 기타리스트로 인기가 너무너무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한테 지난 5년 동안 묻어봤어요. 진짜 묻어봤어요. 요 안에 살짝 이렇게 묻어가서, 사운드를 해주면 내가 왜 치고 싶으면 막 치다 그냥 빠지고 그럼 또 자기가 다 이렇게 메꿔주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사실 오늘이니까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날이에요. 저희 밴드가 스탠다드를만 하는 날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그죠?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저는 묻어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것이 이수진 씨가 하는 말이 맞나? 도대체 맞나?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 아직도 뭐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겸손하세요.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뮤지션. 예
항상 그 음악도 되게 중요하고 실력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인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그럼 오늘 감사한 그런 겸손한 그 내공을 제가 또 다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대장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네, 여러분들 되게 세련된 도시 여성이시잖아요. 네, 세련된 도시 여성들이 되게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겠어요. 네, 멋도 내야지, 일도 열심히 해야지, 돈도 잘 벌어야지, 어? 그렇잖아요. 참 많은 저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미적인 거 그리고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 정말 너무너무 최고로 세련되고 멋있는 여성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편곡을 했습니다. 네, 이건 스탠다드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신중하고, 어? 그러고 어떻게? 귀중한 것이라.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 인간이니까 좋으면 그냥 심장 두근두근두근 막 뛰어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유 네. 부탁드릴게요.
열정을 불태우고 정말 우리 갇혀서 계속 연습만 하고
잘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도 사실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충 이제 뮤지션만 하면은 그때요 막 화려한 삶 막 이런 거 많이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저 사실은 한때 되게 잘 나갔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잘 나갔는데 진짜예요 정말. 회당 막 천, 500, 600 막 이런 거 막 벌었어요. 그리고 그 유학 가기 전에는 정말 세션 막 하면은 일주일 하면 막 1,000만 원 이렇게 벌고 막 이랬어요 진짜.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인생이 이제 또 나빠진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또 사람의 또 그런 터닝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가정이 생기면서 이제 아이가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의 집 삶으로 이제 살게 되고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이 돈이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일 계속 열심히 하시고 네, 잘 사시면은 절대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제대로 망가져 보려고 자이언트 스텝.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맥카드, 터닝 맥카드가 한창 유행했을 때 마트랑 마트는 다 이렇게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에반이라는 애가 정말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공백한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아저씨가 갔어요. 아저씨가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그 대기번호를 308번을 받아서 네, 몇 시간 기다려서 그 에반이라는 애를 샀어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저 같은 여자를 만나갖고 네, 저도 고생 많이 하지만 큰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해서 우리 큰아들을 위한 네, 아이들을 위한 노래 네, 맥카드 블루스. 여러분들 블루스 아시죠? 블루스인데 이게 살짝 그 마기수를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네, 맥카드 블루스 고 에반 네, 감사드리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